여러분, 속여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누가 누구를 속이고 복을 받았다고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누가 받을 복을 뺏었어? 그 형님 에서가 받을 복을 뺏었다. 그거 사실일까요? 예?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속아서 복을 줬으면, 아, 내가 속았구나. 취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삭이 속아서 야곱을 복을 줬다. 이런 생각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습니다. 쌍둥이가 그 아이들이 그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뉘겠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결국 누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하나님이 미리 큰 자는 누구예요? 형이야. 형은 누구예요? 에스입니다. 에서. 큰 자는 어린 자, 동생. 누구예요? 야곱.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하나님을 따르고 누구는 형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자, 아담과 이브의 그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도 이미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태어나 보니까 가인은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고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아벨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다음에 나온 아우 동생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아주 남자다운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런 이제 아들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그냥 장막에 거하면서
야곱은 무슨 보이가 돼버렸어? 마마 보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은 그 큰아들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그를 그 큰아들을 참 사랑했다. 뭐 남자들은 남자다운 아들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하루는 야곱은 역시 마마보이야, 그렇죠? 집에서 죽이나 끓이고 앉아 있으니까 야곱이 죽을 거렸더니 에서가 사냥하다 말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 그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이게 이제 뭐 팥죽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것을 나로 먹게 하라. 아, 그 네가 끓인 죽 나 좀 먹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죽하고 바꾸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먹으려고 죽을 끓였지만 자기도 배가 고파서 그랬는데 야곱은 항상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 이, 자고로 이 장자가 다 모든 가업을 이어받으니까. 야곱은 자기가 장자였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형이 배고파 죽겠다. 죽 좀 줄래. 그랬더니, 장자 명분하고 바꾸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에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배고파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 예. 자, 내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별 유익할 것 없다. 그래서 야곱이 가로되 오늘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야곱은 좀 배는 고프지만은 죽을, 자기가 끓인 죽을 형에게 줬다. 이제 이런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은, 에서는 성격이 어떻다? 급하고 충동적이고, 이런 명분, 이런 것보다는 적응적이고, 그냥 한순간을, 한순간에 그냥, 에이, 이거 한 그릇 먹고, 장자 명분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어떤 그런 좀 무슨 적이에요? 육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이제 야곱은 자기가 배가 고파도 그래, 중요한 것이 장자 명분이야. 이래서 지금 현재 좀 부족하고 고통을 받고 고프더라도 결국 나중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장자 명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히 그가 먹고 일어 갔더라. 이같이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경시했다. 그래서
장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현재, 지금. 지금 그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에서는 집에서 뭐 공부하기보다는 맨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삭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씩씩하고 남자답고 그러니까 더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이 싹수를 어떻게 다 보시고 아셨던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축복하고 아들들을 축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자 상속권도 넘겨주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잘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아들이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물었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네가 가진 무기들, 네 화살, 활과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를 뭐요?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한테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런데 축복하기 전에 네가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아주 맛있는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아주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면 그 별미를 내가 먹고 나서 축복해 줄게. 좀 문제가 없습니까? 조건적이죠. 이게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조건적이다 이걸 모르면 이 얘기는 아주 별로 무의미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이삭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아는 아버지 이삭이 일단 뭐예요? 축복하려면 축복부터 어떻게 해주고 너 사냥 해가지고 별미를 한번 만들어 볼래.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축복하려고 하니까 축복하기 전에 사냥해 와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나를 좀 먹게 해봐라. 그러고 내가 먹고 나서 축복할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이제 리브가는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 엄마예요. 그 자기 남편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다. 들었어. 아,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사냥감을 잡아 오려고 들로 나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어떻게 들었다. 들었다. 이걸 보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네. 이제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미리 그 엄마하고 엄마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 리브가 엄마와 이삭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고민? 자,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 장자로. 야곱을 해야 돼. 야곱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리고 또 야곱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뭐예요? 큰아들 에서는 죽한 그릇에 어떻게? 장자꾼도. 아, 그러니까 역시 이 에서는 하나님을 충실히 따라갈 아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그런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을 야곱에게 상속권이 가는 그 축복을 한다는 것도 참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인간적으로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실제로 누가 장자인데? 에서가 장자인데. 예. 네. 그래서 부모로서는, 리브가나, 이삭이나 상당히 고민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서로가 의논을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이 장자권으로 이제 축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예.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누구를 축복해야 돼? 야곱을.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에서가 어떻게 할까? 되게 열받을 거라. 그렇죠. 그래서 뭐 죽 한 그릇에 팔았잖냐. 그러면 에서가 또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 농담이었지. 그게 어떻게 팔리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문제가 뭐예요? 네, 복잡했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를 했어. 왜? 누구한테는 조건적인 게 통해요. 에서한테는 조건적인 게 통해. 그래서 이제 나가고 난 뒤에 그래서
형 에서가 탁 나갔을 때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 자, 들로 나갔더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내가 내 아버지 내 에서 형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형한테 한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7절,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하는 조건이 있어. 그렇죠? 고기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으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예? 네? 축복이란 것은 그렇게 조건적이 아닌데 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은 축복을 조건적으로 받는 걸로 뭐예요? 받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형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잘 모른다. 축복은 그게 은혜인데. 그러니 아버지 이삭이 사실은 형을 진심으로 축복하시려는 의도가 뭐예요?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다? 네가 장자권을 받고 결국 형이 너를 섬기게 될 거라고 얘기했다. 자, 그래서 오늘 네가 어떻게 야곱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 형한테는 아버지 이삭이 조건적으로 축복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리브가 엄마가 야곱한테는 어떻게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할까요? 무조건적이죠. 응? 자, 보세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내 말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 것이다.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게 하라. 자, 야곱은 들에 나가서 자기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냥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 모든 수고는 누가 하는 거다? 엄마가 하는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 나 가져와라. 그게 바로 뭘 의미할까?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염소 새끼를, 그렇죠? 엄마한테 가져오는 것밖에 없어. 요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공로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뭐만 가져가면 돼요? 네, 염소만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런 얘기예요. 자, 내가 그리고,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야. 고 나는 털이 없고 뭐요? 매끈한 사람인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빠 뭐 속이겠다 이거지. 자,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저주는 누가 받으리니? 내가 받으리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우리가 받을 저주는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축복할 때는, 축복할 때는, 네가 받을 저주는 이미 뭐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뭐요? 책임지고 받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어떻게 감이 잘 안 와요? 네? 자,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음성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가 야곱이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자, 그래서 리브가 그 엄마, 아버지 이삭, 이제 결국 누구와 누구의 관계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졌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이건 무엇과 같아요? 예? 네? 예, 네, 맞아요.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뭐를 죽여요? 예. 네. 양을 죽여서 그 양은 뭔데? 아들 예수죠. 예수를 뭐 때문에 죽여요?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양 예수는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죽고 그 양 가죽옷을 어떻게? 탁 입혀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맏아들 에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엄마는 뭐를 입혀줘? 에서의 옷을 입혀줘. 그럼 그게 뭐예요? 맏아들 에서는 아니지만, 야곱은 어머니가, 그렇죠? 그
해주는 변미. 그 변미는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가 대신 죽어준. 그걸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드리니까 드렸다 이거죠. 근데 요게 축복은 누구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에서의 축복은 어떻게 받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맛있는 변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면 자 아버지 축복 받을만 하죠. 제 실력이 이 정도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주의입니까? 행위주의요 율법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갔습니까? 예. 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공로는 있어 없어? 없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 엄마가 끓여준 그것을 대신 잡수시고 자기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야곱은 자기가 내세울 뭐가 있어 없어? 아무 공로가 없어. 그래서 그게 믿음으로 그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엄마가 누구 마음을 잘 아니까? 아버지 마음을 잘 아니까. 근데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 큰아들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이 에서는 털이 많아. 팔에 털 많고 가슴에도 털이 많고 목에도 털이 많고 그래서 에서는 그 염소 새끼 털 붙일 필요도 없어. 누구 털이 있으면 돼? 자기 털이 있으면 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자기 실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참, 이 재밌는 아주 놀라운 비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의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염소 새끼 가죽 털로 여기다 엄마가 붙여줬다 이거야. 그러면 야곱이 내세울 수 있는 털은 누구 털밖에 없어? 염소 새끼 털, 즉 예수님 가죽 옷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이게 아주 굉장한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붙입니다.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의의는 누구의 의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밖에 없다. 그렇지. 근데 에서는 뭐 그런 거 붙일 필요 있어 없어. 이 정도 털이면 통과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다. 자기 정도면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자기의 의에 도취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죽과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변미와 빵을 그녀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거 몰라서 물었을까 아니죠 아마
이제 이 애서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여성도 여성 호르몬이 와장창 와장창 생산되는 사람들은 이게 어때 가슴도 막 이래요. 아시겠죠? 이제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야곱은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털도 막 북실북실 나온 사람은 뭐도 달라요? 목소리도 다릅니다. 예. 그 목, 여러분, 지금 아들을 벌써, 벌써 뭐 한 30년 키웠을 거예요. 키웠는데, 목소리 듣고 모를 리가 없죠. 여기 보면, 이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이삭이 뭐가 멀었다 그랬습니까? 눈이 멀었다 그랬지, 귀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니, 야곱이 그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뭐다, 누구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더라. 자, 이삭이 과연 속았을까요? 예? 네? 예. 네. 이삭이 안 속았다는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예. 네. 27장.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러면 목소리가 더 맞아요? 손이 더 맞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것이 예, 그 기독교 성경의 구원의 뭐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진짜로는 구원받을 만한 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뭘 붙이고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구나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 말이에요. 좋았어요. 예, 네. 예. 네. 진짜는 이거 에서 아니라는 거 이삭도 알아요 몰라요? 목소리는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라 이 말입니다. 네. 놀라운 거. 네.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왜? 털 있구나, 털. 에서 야곱 손이면 뭐예요? 털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 목소리는 야곱인데 왜 털이 없어야 될 야곱의 이 손에 털이 있어? 그건 염소 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털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라는 인간이 아니고 누구의 털을 붙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아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믿음으로 붙이고 온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야. 예. 네. 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 자, 보세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내 아들아, 내게 좀 가까이 오너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뭐요?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뭐, 만져보면 내가 안다 이거야. 뭐는 상관없는데 목소리는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착한 인간인지 나쁜 인간인지 그건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이 이삭 아버지한테 중요한 건 중요한 거는 그 축복 받으러 온 놈이 과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원하게 한번 치세요, 시원하게. 이게 참,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됐지. 말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말 안 돼요. 목소리는 뻔히 야곱인데. 염소 가죽, 자기 털도 아니잖아. 그렇죠? 누구 털? 염소 털. 즉, 하나님의 아들을, 뭐요? 아들 예수의 털. 그 털 붙였다고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진짜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 너는 진짜 에서가 아니란 걸 나 뭐예요? 잘 안다. 그런데 여기 뭐가 있구나? 털이 있구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고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그것이 있구나. 그러면 너는 뭐예요? 에서가 아니래도 뭐예요? 네가 야곱인 줄 내가 알아도 나는 너를 장자라고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이렇게 보면 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여겨주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보세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뭐가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에서는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고 가면 하나님은 나를
에서가 아니래도 에서라고, 의인이 아니래도 의인이라고 뭐요? 여겨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이제 멋있는 겁니다. 자,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자, 이삭이 목소리 분별했어요, 안 했어요? 분별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털 있는지 없는지 분별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은 지금 눈만 좀 흐릿뿐이지 분별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분별을 잘 하는데 여기 보면 이삭이 그를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더라 그랬어. 이게 또 무슨 소리요? 이게 진짜 멋있는 얘기예요. 네? 무슨 뜻일까? 분별했어요, 안 했어요? 이삭 분별을 충분히 해. 털도 만져보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목소리다. 그리고 아, 여기 털 있네. 분별했어.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삭이 야곱이 야곱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 예? 분별하지 못한 척. 분별하지? 예. 예? 자.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구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를 자기 아들로 뭐예요? 삼아 주시는구나. 아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착한지 안 착한지 분별하지를 뭐예요? 못할 리는 없고 분별하지를 뭐예요? 아는데 그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 네, 상관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저는 착합니다. 저는 저는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제가 건축 헌금을 100억 낸 거 기억 못 하십니까? 아무리 그래 봐야 그거는 상관이 뭐예요? 그거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면 내가 그동안 아무리 십일조를 못 내도 십일조를 잘 낸 사람인지 잘 안 낸 놈인지 분별을 하시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상관이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그걸 분별하죠. 이는 그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같이 뭐예요? 털이 있겠다. 털 하나 가지고 분별을 못해. 목소리는 분별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의, 그 양 가죽 옷만 뭐요? 입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다 뭐요? 하나님 자신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 네. 박수. 와, 예. 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무슨 문제가 남았어? 에서가 문제예요. 야곱은 이 축복 과정을 알아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자, 야곱이 과연, 아하, 오늘 내가 성공적으로 우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구나,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지, 왜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야곱인 줄 뭐요? 알고 축복했다고. 뭐 때문에? 이 털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자기는 장자가 뭐요? 되었고 그 장자권을 축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야곱은 아는 거죠. 자기가 속아서 아버지를 속였다는 건 뭐 맞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아버지는 원해서 자기가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그 털을 붙이고 온 그 믿음 때문에 야곱 에서라고 여겨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 털 가지고 가봐야 절대 통과될 수가 없어. 자, 자, 여기 또 재밌는 말. 그래서 이삭이 말하기를 야곱한테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아니, 야곱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야곱이 거짓말한 걸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뉴스타트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그리고 죄가 많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삼어 셨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사단이 또 어떻게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여러분을 가끔씩 어떻게 넘어뜨려, 안 넘어뜨려?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넘어뜨렸을 때 여러분이 간신히 또 다시, 아!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가 진짜 완전한 의인이냐? 네가 진짜 완전한 나의 딸이냐, 나의 아들이냐 물어볼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뭐요? 완전한 의인으로 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나는 뭐요? 완전합니다. 진짜 의인입니다라고 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삭은 지금 아버지 이삭은 뭘 걱정합니까? 야곱이 자꾸 뭐예요? 아, 내가 형을 속이고, 응,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게 속인 게 뭐요? 아니다. 너는 믿음으로, 어? 너는 실제로는 에서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는 뭐요? 너는 진짜 내 맏아들이 뭐요? 됐다. 그거를 확실히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요? 예, 믿습니다. 무슨 누구 목소리 가지고? 야곱 목소리 가지고. 지가 에서라고.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산맛이 뭐예요? 나 이게 믿음이 아니면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기 뭐요? 걸렸네. 예.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나의 그 믿음을 보고 나의 천국을 어떻게 보장해 주시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응?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네가 진짜 의인이냐? 네가 진짜 내 아들, 내 자녀가 되었느냐? 그럴 때 여러분도 뭐라고요? 그러하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삭도 야곱이 야곱인 줄 알고 축복한 게 분명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니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이삭이 그의 뭐를 맡고 옷 냄새를 맡고 옷이 중요하다 이거야. 응?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응. 그 옷의 냄새, 그 아들의 향기, 이 네. 아시겠죠? 야곱의 냄새는 아닙니다. 무엇의 냄새? 그 옷의 냄새. 그 옷은 누구의 옷? 장자요, 장자 냄새. 네. 옷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며 온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해 그래서 이제 복을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으로부터 뭐요? 돌아왔습니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와서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축복하셔서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모르고 물었을까? 알고 물었을까? 왜? 목소리 들으면 알지. 야곱 목소리 말고 에서 목소리 모를까? 목소리 에서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네가 누구냐? 자, 이게 비참한 얘기야. 아시겠죠? 네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더 많이 끌렸어? 남자다운 그 에서에게 끌렸는데 지금 이 에서가 자기가 받을 복을 지금 이제 뺏겼다는 것을 알고 그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이삭도 느낄까 안 느낄까? 그 에서의 고통을 예. 그 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에서에게는 자기가 야곱인 줄 모르고 자기가 속아서 뭐예요? 축복을 준 것처럼 얘기를 해야 에서는 좀 아버지에게는 덜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참 이 지금 상황이 아주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참 고민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벌써 자기가 먹었다 이거야. 그 지금 속은 것처럼 얘기해. 그렇죠? 네가 오기 전에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 즉 누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지금 이삭은 에서가 온 줄 알죠? 그렇죠? 목소리 들읍니다. 그래도 뭐예요? 아, 내가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축복을 했는데 내가 일단 축복을 했으니 뭐요?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 이렇게 됐다. 그 에서의 아픈 마음을 이삭이 이해해 못해. 그러니까 이삭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삭도 그 고통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의 아비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강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생을 받지를 축복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플까 안 아플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예. 네? 그리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네. 우리는 어떻게 된 거요? 완전히 공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고 있어.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뭐요? 속이고 강교하게 천국 가는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저 한국 사람 이상구가 천국 간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쟤들이 무슨 모세율법을 아냐?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 입고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나 뭐예요? 강교하게 속인 거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네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너의 복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복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복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양을 피할해가 양도 잡고 그래서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뺏겼어. 누구한테? 우리 야곱들한테. 그런 얘기다. 그랬더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면 옳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것은 얌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 상속권을 뭐요 빼앗더니 아, 이 자식이 에서이 자식 좀 확실히 좀 부족한 놈이야. 그렇죠? 야곱이 장자 상속권을 빼앗았습니까? 아니지. 지가 죽한 그릇에 뭐요? 팔아친 거지. 그, 이 애서는 이 형, 아니야. 아시겠죠? 이제는 그가 나의 장자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그가 나의 축복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축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또 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미 내가 줄 복을 네 동생 야곱에게 줘버렸으니 나는 더 이상 줄 게 없다. 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에서가 이놈의 새끼 야곱을 뭐요? 내가 죽여버려야지. 예. 그래서 자기의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을 듣는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도망가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절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받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임신 중에 있을 때부터 예언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그 교훈을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 진짜 내 아들 에서가 맞냐? 물론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장자 에서로소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저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 그거를 보시고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완전한 의인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물을 때 네가 참으로 진짜로 내 아들 맏아들 에서냐 그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꼭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맏아들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그 피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정말 장자가 아닌 우리를 장자로 여겨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